개구쟁이 이재민 씨. 네. 담쟁이가 맞을까요? 담장이가 맞을까요? 담쟁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도움말 한번 확인해 보죠. 안 개꽃일까요? 정답은 그렇습니다. 개구쟁이입니다. 둘 다 쟁이 들어가는 개구쟁이, 담쟁이입니다.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. 다음 문제 드립니다. 이번에는 연인과 관련된 넉자박이입니다. 장, 이건. 넉자박이는 연인과 관련된 말이고요. 이것, 락이. 민경복 씨가 150점 도전합니다. 호, 이것, 이. 심경숙 씨 100점 도전합니다. 이재민 씨, 윤은비 씨도 100점 도전합니다. 발, 돛, 이것. 가장 먼저 답을 쓰신 민경복 씨 답 확인합니다. 사랑싸움. 부군께서 민경복 씨를 그렇게 사랑해서 같이 시골로도 오고 그렇게 사랑해서 사랑싸움도 안 하실 것 같아요. 자주 합니다. 자주 해요? 어떤 걸로요?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은데? 몸은 안 움직여요. 설거지 그런 걸 안 해줍니다. 마음만 있지? 네. 행동으로 안 보여주세요? 네. 설거지. 제일 불만인 게 뭐세요? 뭐 혹시 뭐 양말을 맨날 뒤집어서 벗는다던가 그런 건 없으시고? 그런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. 7년인데. 민경복 씨 답 사랑싸움이고요. 이재민 씨, 윤은비 씨, 심경숙 씨 답도 확인해보죠. 역시 세 분도 사랑싸움. 김종계 씨도 같은 답인지 확인해보죠. 역시 사랑싸움. 다섯 분 모두 사랑싸움인데요. 지금 도전하신 점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. 정답 확인해보죠. 그렇습니다. 사랑싸움입니다. 자,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. 가보, 우리 집 가보 할 때 그 가보입니다. 가보와 관련된 넉자박이. 이것, 추. 신경숙 씨가 200점 도전합니다. 이번에 200점 성공하시면요. 상당히 유리한 고지 먼저 밟으실 수 있습니다. 공, 이것. 이재민 씨 150점 도전합니다. 이것, 아래. 김종길 씨, 윤은비 씨, 민경복 씨 100점 도전합니다. 100점 도전자 세 분 다 확인합니다. 대대손손. 이재민 씨 답도 확인해보죠. 역시 대대손손. 심경숙 씨가 첫 번째 도움말에서 아주 자신있게 도전을 하셨는데요. 어떤 답일지 확인해보죠. 역시 대대손손입니다. 네 번째 도움말 확인하면서 정답까지 확인해보죠. 이것 보름. 정답은 대대손손입니다. 대대손손 물려줄 우리 집 가보 해서 다들 대대손손이라고 답을 쓰셨는데요. 민경복 씨, 안도의 한숨 쉬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다음 문제 드립니다. 수다. 수다와 관련된 넉자박입니다. 이것, 새. 수다와 관련된 넉자박이. 이재민 씨가 200점 도전을 했네요. 하늘, 이것. 세 번째 음절은 하늘, 이겁니다.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? 허, 이것. 민경복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100점 도전합니다. 네 번째 도움말 드리죠. 이것, 누이. 답 써주세요. 50점 도전하신 윤은비 씨, 김종기 씨, 심경숙 씨 답부터 확인해보죠. 심경숙 씨, 김종기 씨 오만 소리, 윤은비 씨 심한 소리.